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잠사에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중국의 의회와 행정부 역할을 동시에 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또 중국 최고의 국정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회의가 매년 봄에 함께 열려서 양회라고 불리는데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두 달 넘게 연기된 올해 양회의 시작을 알리는 정협 전국위원회 회의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이 됩니다. 그리고 13기 전인대 3차 전체회의는 내일 오전 시작해서 27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회기와 행사들이 통상 2주 정도에서 절반으로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의 양회 대표단도 필수 인원만 참석하고 내 외신 기자들의 취재도 화상 기자회견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번 양회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 어떤 정책들이 제시가 될까요? 네, 올해 양회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위기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모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인대에서 발표되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 역시 주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지난 1분기 -6.8%라는 역대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아든 중국 정부가 예년과 비슷한 5%에서 6%대의 수치를 제시할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중국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둔 13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 시 주석이 이 의식주 걱정이 없는 비교적 풍족한 샤오캉 사회 건설을 약속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내 성장률 5.5% 이상을 달성해야만 하는데요. 지난해 12월 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0년을 중국의 주춧돌 해로 삼아서 2010년 소득 수준의 두 배로 성장시키겠다고 단언을 했지만 이 코로나19 사태로 실업률이 9%에 달하는 등 최악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800조 원 이상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명확한 발표도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 2기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일국양제를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언급을 해서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차이 총통은 집권 1기였던 지난 4년간 일국양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탈중국 행보를 해왔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홍콩의 상황을 거론하면서 일국양제는 실패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타이베이 빈관 광장에서 진행된 대국민 연설에서도 우리는 중국 당국의 일국양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것은 대만을 격화하고 양안의 현 상태를 악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바다 건너편의 지도자로 칭하면서 대만과 중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양안 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 양안 관계라는 것은 대만 해협을 이 사이에 두고 중국과 이 대만이 맞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흔히 우리가 양안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1949년 분단 이후에 이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오던 중국과 대만은 43년 만인 1992년 홍콩에서 만나서 양안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른바 구이 공식에 합의를 했는데요. 이후 대만의 총통들은 이에 대한 언급을 원칙적으로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차이 총통의 취임 연설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빠진 건데요. 아마도 대중국 정책이 더 강경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또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바탕으로 대만이 국제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는데요. 사실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부분은 중국 중앙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마샤오강 중국 대만 판공실 대변인은 대만 민진당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한 구이 공식을 인정하지 않고 평화 발전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며
어떤 국가 분열 행위나 중국 내정에 관여하려는 외부 세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를 대표하는 이 두 수장이 현재 경제 위기를 놓고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네네. 되면 좀 혼란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네, 이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경제가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이게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는 공감을 함께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면 과연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를 놓고 다른 입장을 보인 건데요. 19일 화상으로 진행된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 함께 출석해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와 장기화에 대한 해법을 문우신 장관은 신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면서 봉쇄 해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구체적으로 2분기에는 1분기보다 더 높은 실업률과 부정적인 지표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3, 4분기에는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면서 V자 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추가 경기 부양책에 관해서는 이 백악관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최근 민주당 주도로 3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7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 법안이 통과가 됐지만 공화당과 백악관은 이전에 투입된 경기 부양책과 경제 재개 효과를 좀 지켜보자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 문우신 장관이 힘을 실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파월 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업무 복귀가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경제 회복이 어렵다면서 성급한 경제 재개에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 재정이 더 필요하고 더 시급하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 파월 의장은 상당히 많이 부딪혔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유동성 확대,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계속 풀라고 연준을 압박을 했거든요. 금리를 인하하라고.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돈을 풀었을 경우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표해왔는데 그 대립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가 재정을 좀 투입을 해서 경기를 부양시키자라는 정책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던 문우신 장관이 연준의 유동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손실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서 적극적으로 좀 연준이 대출에 나서라는 뜻을 내비쳤고요. 파월 의장도 어찌됐든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혀서 결국은 정부 차원의 재정 지출이 아니라 가계나 개인이 감당해야 할 빚이 더 늘어나는 방식으로 미국 경제가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스토니아에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디지털 통행증 시범 사용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뭐 사례가 걸려서 재채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쩌다 헛기침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기침 한번 하는 것도 참 눈치가 보이는 요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를 애써 조금 표현을 하게도 되는데 북유럽 핀란드 아래쪽 발트해에 접해 있는 에스토니아에서 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디지털 통행증을 이스토 탈린의 호텔과 식품업체 한 곳에서 시범 사용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이 통행증은 QR코드를 활용해서 이 코로나19 검사 정보를 수집하고 본인의 면역력 상태를 고용주를 포함한 제3자와 공유하는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기술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는 두려움을 없애고 전 세계 모든 사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삶을 영위하도록 촉진하고자 통행증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구 132만 명의 소국인 에스토니아는 세계 최초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또 전자신분증을 발행하는 등 전자정부 선도국이자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꼽히는 나라라고 하는데요. 대표적 인터넷 전화 프로그램이죠. 스카이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네. 이 스카이프를 개발한 스카이프 테크놀로지가
에스토니아에서 시작된 회사입니다. 아. 예, 그러나 예, 지금은 2011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인수가 됐는데요. 그래서 에스토니아 국민들은 이제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를 잘 모르니까 아, 스카이프를 개발한 나라다라고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한편 이 케르티 칼리우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지난 4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한국산 장비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방역 경험을 배우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이달 초 코로나19 관련 봉쇄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고요. 지난주 두 달간 닫혀있던 이 나머지 발트 3국인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와의 국경도 개방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